아까 소개하실 때 그 촬영 다니면서 재밌는 추억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촬영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들려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류수정 씨는 이제 막내로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조합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. 출연진들끼리 케미는 어떤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지금 세 번째 여행까지 녹화를 했는데,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남았던 게, 초등학교에 가서, 정말 그 10살짜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, 고구마도 먹고, 노래도 불러주고, 네, 했던, 그래서 제가 계속 잘생겼다고 막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. 두 명이. 그래서 그 남자애들 되게 보고 싶고, 되게 진짜 너무 착하고 제 마음까지 굉장히 착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, 사실 아까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일로서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평가를 받고 항상 그런 느낌이었는데, 다 즐기고 평가가 아닌 정말 따뜻한 느낌이라서 그냥 저희가 하는 모습을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시니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. 네, 그 에피소드에서요, 려욱 씨가 초등학생들 안아주고 업어주고 굉장히 많은 추억을 쌓았다고 합니다.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개인의 어떤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전에 주셨던 질문. 예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앨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다 이제 예능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, 저도 또 많은 대중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싶고, 또 저희 부모님이 TV에 나온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저도 TV에 좀 많이 나오고 싶고, 또 이제 동네 앨범 하면서 많이 느낀 게 국내에 정말 좋은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또 세상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혼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외국으로 좀 많이 다녔었는데, 저희 부모님께서도 한국에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, 그걸 또 세상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네 앨범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레옥이라는 슈퍼주니어에 이런 친구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, 예, 15년 차 가수지만 다시 한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